인사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 오늘 촬영이 있어서 제가 맡고 있는 프로그램 선생님으로서 촬영하러 갑니다. 아, 버금목이어가지고 진짜. 한번 굽은 어깨는 안 된다니까. 안 펴진다니까. 펴지기가 진짜 오래 걸립니다. 난 19살 때부터 거북목이어가지고 사람들이 거북인 줄 알잖아. 아니야, 할 수 있어. 어깨 펴고 허리 돌리고. 여러분들도 잘하셔야 돼요 이거 진짜. 돌리고 탁 의식적으로 한번 쭉 당겨주고 짝. 오, 춤 같은데? 짝짝 해주셔야 돼요. 춤 유행하는 옛날에 맷돌춤 따라한 거야. 우리 때 이 맷돌춤 여러분 모르시죠? 맷돌춤 아, 맷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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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잡이 알아요? 어이가 없네 맷돌 손잡이 알아요? 손잡이가 빠졌네? 어이가 없네? 남자들도 관리 많이 하지 않나? 너무 많이 하세요. 피부나 뭐 여자분들 처럼 뷰티 쪽으로도 엄청 관심 되게 많으시니까 따라와요. 가보겠습니다. 출동. 인사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제 유일한 동생 김기범 대표님입니다. 대표님 앞으로 스케줄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죠? 밝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겠죠? 밝은 미래. 오케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선배님이 저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래, 재밌네요. 네. 분명! 저 유튜브. 저 민지 여기서 처음 봤는데 너무 멋있었어요. 너무 좋아요. 여기 대기실이네. 사랑해, 내 동생. 저도요. 어색한데, 이거 좀?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좀 갈게요. 어디 가요? 아, 좀 가야 될 것 같아요. 어디 가? 진짜 가? 진짜 좀 갔다 올게. 진짜 갔어. 네. 저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작가님이거든요. 빨리 얘기해봐요. 말해봐요. 한마디로 표현한다. 한마디요? 어떻게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럼 두 마디? 두 마디도 안 됩니다. 그러면 해야 됩니다. 그만큼 매력이 있다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엄청 많이 도와주시거든요. 진짜로? 아, 정말로? 네. 고마워요. 네. 오, 예. 엄청 잘해주시거든요. 와야지. 안녕하세요. 연습 많이 했어? 네. 진짜 아니 제가 저희가 데뷔했을 때 2005년에 야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네. 없었죠. 주저앉겠지. 가요계에 등장한 다크호스 더블스 경고. 자아 제가 처음 첫 벌스 파트 제가 제일 처음에 나왔거든요. 그때 사람들이 놀랬죠. 내가 내 입으로 말하기 그렇지만 인형이 걸어 나온다. 여러 종류가 있으니까 뭐 인형. 아 인형. 아 인형도 여러 종류가 있죠. 사탄의 인형이 있고. 오늘 촬영 좀 재밌었어요. 추웠는데 혹시 나는 방송 체질인가 봐. 예? 왜 이렇게 사악하게 웃죠? 기침이 나가서. 아 날 찍지 마. 왜 자꾸 날 찍어? 옛날에 우리. 옛날에 기억나 그거? 나 데뷔 초창기 때 아 셀카 찍은 거? 셀카 찍은 거 집에서 해갖고 쫓고 최근에 그거 봤는데 나 목에 헤드폰 끼고 있던 거 같아. 맞아 소름. 쫓고도 나오고 헤드폰 큰 거 왜 끼고 있었지? 너가 끼고 있었어 이유 없이. 저 요즘 어색할 때 좀 배고플 때
어색할 땐 이렇게 하거든요. 요즘에 롤에 빠졌다 소문이 있던데. 저요? 네. 파이크 좀 해요. 파이크 너무 잘한단다. 아까 보지 그때 보고 X자로 그냥 어떻게 한다고? 차. 어? 트리플 킬. 거의 뭐 거의 피가 없다. 어떻게 한다? 붕 바로 돌죠. 한 번 더 이쪽에 또 있다 그러면 여기 까시리 그냥. 저 게임 안 해. Nope. 예. 라고 하지만 모두 빠뜨려주고 이미 알고 있지. 저희 요즘에 제가 롤을 중독시켜가지고 우리 나중에 게임이나 한번 해보자. 게임? 응. 같이 해가지고 차 적으로 구독자랑 붙는 거 차 재밌겠다. 같이 해가지고 한번 해보죠. 덤벼. 페이커 오라그래. 페이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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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커님. 님. 페이커. 님. 초청. 덤벼요. 덤벼주세요. 사랑합니다. 그럼 준수형 플랜. 준수형이랑 다 해야 되겠네. 나중에 그거 하자. 뭐? 우리 둘 무형 준수. 형제 아, 대결?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파이크를 좀 연습을 하고 있다. 자, 우린 여기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SDKB 만세. 모두 빠뜨려주마.